우리 정치사에 되게 의미 있는 선거제도의 변화는 헌재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1인 1표 전국 그때는 뭐라고 그러지? 비례대표로 뭐라고 그러죠? 전국구라고 그래서 각 후보를 찍으면 그 표를 그냥 대충 더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국구를 나눠먹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헌재가 명확하게 판단 내린 거죠. 이거는 저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헌재가 바꿨던 제도가 강제한 게 여러분 이제 투표하러 들어가실 때 1인 2표잖아요. 그죠?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는 정당도 찍고 사람도 찍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게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당이 숨을 쉴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도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게 10석이 됐든 5석이 됐든 정의당이, 예전에 민주노동당이 다른 색깔의 이야기들을 하는 그만큼은 한 거죠. 근데 다만 지금은 뭐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10%를 지지받으면 30석을 가져가야 되는데 10%인데도 뭘 얻었어도 한뭐 4~5석, 6석 정도밖에 못 얻는 구조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 선거법 개정이 가장 우선된다고 일단 봐요.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한참 선거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정개특위에서 아마 이달 내로 국회의장의 강력한 촉구에 의해서 2개 정도의 복수안을 내고 그 복수안을 가지고 각 정당의 리더들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의장, 김진표 의장님은 명확하더라고요. 뭔지도 모르는 당대표들이 그걸 책임지고 그러면 안 되고 나중에 그냥 찢어먹기로 끝나니까 그냥 국회의원 300명이 자기들의 운명과도 연동돼 있으니까 국회 전원회의에서 사실상의 전원 발언을 통해서 한 200명 정도의 의견이 모이는 하나의 안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십니다. 이전과는 좀 다른 프로세스죠. 이전에는 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뭘 만들고 그다음에 정개특위에서 제도적인 제안을 하고 뒤락뒤치락 하다가 선거 원래 1년 전에는 확정하기로 돼 있었던 거다 확정하지 않고 선거 임박해서 3, 4개월 전에 우다다닥 우당탕탕 만들어서 엉뚱한 유성정당 가능한 걸 만들어내질 않나 막 이렇게들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를까 기대들을 합니다만 솔직히 뭐 여기끼리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번에도 안될것 같은 좀 불행한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얘기 너도 나도 다 하고 결국은 현행대로 간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끝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이유는 저는 이제 한 가지예요. 이것도 역시 사실은 리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들었던 제일 웃긴 얘기 중에 하나가 너무 대통령 비하 발언일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가 본인의 정치적 소신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분이 정치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소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치적 소신을 실현하는 대통령이 아니면 선거구제도 손을 못 대요. 왜? 국회의원은 300명이 다 자기하고 생각이 연동돼 있거든요. 고민이. 근데 대통령이야말로 제가 아까 얘기했죠. 거의 제왕적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 소신이 있으면 뭐부터 해? 자기 당 내에서 의견이 다른 의원들을 불러요. 김세현 의원, 이번에 그런 거 반대하지만 이렇게 합시다. 이게 내 소신이야. 아이, 김세현 의원은 이번에 국회의원 안 되더라도 내 장관 시켜줄게. 이렇게 해서 꼬실 수 있죠. 박용진 의원, 내가 이번에 안 되면 당신 저기 뭐야, 돈가스 좋아하니까 가스공사 어때? 뭐 이렇게 농담 삼아서라도. 그 가스공사, 너무 아재 얘기인가? 농담이. 그렇게 이사장 자리를, 좋은 이사장 자리를, 당신 뭐 삼선, 사선 했잖아. 뭐 국회의원 한번더 해서 뭐 해? 가스공사 이사장 해. 이렇게 해서 보내줄 수 있는 자리를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게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흉봐놓고도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시작을 하면, 그 다음, 당내를 정리해. 그리고 야당한테 뭘 양보할까를 할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지금 여당 대표 뽑는다고 난리지만, 윤 대통령 말 제일 잘 듣는 사람 뽑고 있잖아요. 누가 잘 됐냐 이런 거 뽑고 있는 중이니까 필요 없어. 여당 대표는 우리 때도 비슷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야당이 그럼 가장 원하는 게 뭐야? 그래? 이거야? 그거 양보할 테니까 이 선거법은 내 소신이야 합시다. 그렇게 해서 통과됐던 게 2004년에 이른바 오세훈법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전제가 하나 있어요. 일단
저기 노무현 대통령도 어마어마하게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오세훈 의원은 초선이고 강남 출신이라 재선이 무조건 되는 사람이고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미지도 좋았는데, 오세훈 의원이 나 출마 안 할게요 하고 시작했거든요. 나 출마 안 해. 그냥 내가 막 말할게. 막 공격도 하고 딴소리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때 뭐 정병국, 남경필, 원희룡 이렇게 같이 때로 몰려댕기면서 막그 선언도 하고 막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해서 이 일이 된 거거든요. 생각 있는 대통령, 소신 있는 대통령과 야당 안에서의 개혁적인 인물들이 만나서 에너지를 만들어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온갖 좋은 얘기를 하는 의원들 중에 저는 안 나갈 테니까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선 의원이든 초선 의원이든 한 명도 없어요. 대통령은 소신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그때 말할 때가 소신이었고 그 뒤로는 그 행동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선거법 개정이 자기 소신이라며요. 근데 왜 야당 멱살을 그렇게 잡아? 선거법 개정이 자기의 소신이라면서요. 근데 왜그 당내 자기 말 조금만 안 듣는 사람만 이렇게 구박을 해? 되겠어요? 그래서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뭐 정치하는 사람이 절망이다라고 끝을 내니까 좀 죄송하긴 한데 지금 상황은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대로 최대한 밀고 나가서 하는 것이 지금은 답. 이거 이미 얘기를 했는데 야당도 별로. 이게 합이 맞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도가 자기 소신이라고 그랬으면 야당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웬일이래? 이러면서 이렇게 이리 오세요. 중대선거구제도면 저도 소신이에요. 이러면서 끌어당겼어야죠. 이재명 대표한테도 제가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니 씨름판에 올라갔으면 상대의 삿발을 잡아야지. 상대가 이제 삿발을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삿발을 잡아야 씨름을 하든가 뭘 하든가 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무슨 얘기를 했어요? 권투 글로벌을 끌고 뛰고 올라가서 뭐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자. 완전히 딴 얘기 한 거죠. 여기는 선거법 개정 중대선거법제 얘기했더니 개헌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당 지도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했던 지점이 할 생각이 없구나. 그래 할 생각이 없으면 없다 그냥 그래. 괜히 국민들한테 할수 있는 거 있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그냥 현행대로 한다고 하든가. 근데 이 현행이 얼만큼 문제가 있는지는 너도 나도 다 알아요. 국민들은 매일매일 느끼고 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양쪽 다 제대로 책임 있는 태도 못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같은 질문을 김재형님께. 그러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셨는데요. 조금 뭐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부분은 현재 소선거구제는 그러니까 소선거구제, 그러니까 그 단순다수 대표제이기 때문에 그 양대 정당으로 이렇게 수렴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사표가 많고 하지만 전국은 상대적으로 정당의 수가 이렇게, 정당 난립보다는 이렇게 좀 정비가 되어서 대형 정당들 위주로 되거나 이제 두 개로 모아지거나 할 거기 때문에 뭐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래서 좀더 양당제 친화적인 선거 제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게 그러니까 제도의 수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87년 개헌하고 맞물려서 13대 총선 앞에 이제 소선거구제를 바뀌었죠. 그 앞에는 한 선거구에 두 명씩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5년 단임제 민주화 투쟁을 엄청나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면서 해서 5년 단임제 이제 쟁취가 되었고 소선거구제를 그때 이제 민정당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11대 10이 되는
민정당이 위성야당 민안당을 데리고 대충 수도권 용호남 충청을 다 먹는 이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그 지역별 맹주들이 이제 합의하면서 ISTJ, JP 등등 하면서 이제 자기 기반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게 작동을 했겠죠. 그래서 불행히도 35년 정도 지났는데 이게 제도 수명을 다 했을 뿐더러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 차가 가다가 그냥 곱게 내려앉는 게 아니라 그냥 막 터지는 이런 상황까지 오는 것 같은데요. 몇년 있다가 일본에서 선거구제를 개혁했다 그러는데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개혁하더라고요. 거기도 제도 수명이 다하니까 이제 바꾼 거죠. 근데 그러면은 선거구제를 한번 하면은 30년마다 바꿔야 되느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이게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최대한 수명을 길게 가져가는 그러니까 30년 아니라 한 100년, 200년을 쓸수 있게 그러면은 이게 역시 복잡계라는 그이저 프레임을 다시 가져와서 보면은 선거제도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바꾸느냐 아주 미세한 부분 그러니까 이게 그뭐어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또는 어떤 뭐 너쥐 효과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쪽을 해놨는데 막딴데 가서 예측 못했던 현상이 나올 수도 있고 나비 효과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인간의 개별 인간의 행동도 예측하기 어렵고 이 인간들이 모여있는 정당이나 또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행동을 예측을 하기 어려워서 사실 지금의 제도가 문제가 있다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될 거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지금하고는 다르게 바꾸는 거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무언가 지금의 문제들이 좀 이렇게 완화되고 또 바꿔놓은 게 새로운 문제들을 일으킬 건데 요게 문제 일으키는 속도를 천천히 가도록 지혜를 모으는 게 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도를 어떻게 핸들링 할 거냐 하는 거는 사실 무엇만이 절대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그 귀에 쏙 들어오고 잘 먹히고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를 확산시키는데 훨씬 그 간결한 메시지가 유리한데 역시 이게 그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그런 어떤 방법이 갖고 있는 한계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룰라가 이번에 브라질에서 다시 집권하기 전에 요 앞에 대통령 할때 26개인가 정당을 연립 그 정권을 만들면서 협약을 맺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당 안에도 파벌이 다르면은 일본 같으면은 파벌이고 우리는 뭐 개파라고 하지만 그거 다르면 말하기도 쉽지 않은데 26개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뭐 유럽의 많은 국가들 5개, 6개 정당 그 연립 정권 만들 때 합의서가 막 이만큼 그 디테일하게 몇 달씩 그 이제 그쪽의 합의문 계약 문화와 우리의 이런 그 문화가 좀또 달라서 우리가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당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는 좀 곤란할 것 같다. 한두 개는 아니고 서너 개 하나도 너댓 개를 넘지 않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이 있어야지 아니면은 이 거대 양당이 완전히 그이 국민들의 자유로운 어떤 표현, 다양성 표출을 완전히 억압하고 봉쇄하는, 좀 그래서 악마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악마라는 게 아니라 이 구도 자체가 이제 악마적 대립구도인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떤 해법을 가질 수 있느냐. 결국에는, 정치인들이 그냥, 물론, 정치인과 시민이 완전히 다른 계급, 그러니까 그래서 정치 계급이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이죠.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 계급에 속한 자들은 엄청 많고. 또 보면은 뭐 이제 약간 벗어나자면은 저는 주권자가 국민이라고 헌법에 되어 있고 투표는 하는데 진짜 주권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고 실질적인 주권은 행정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거의 탈취해 간 상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자기 재선에만 관심이 뭐 거의 이제 관심이 있거나 뭐 하여튼 몇개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지역구 뭐 사업 나가는 거, 언론에 이름 나는 거, 이제 결국에는 재선을 위한 그 이제 어떤 중간적인 도구들이지만, 그래서 이거는 그 주권자 시민은 정치에 대해서 혐오가 높아지고 무관심, 뭐 조롱, 희화화 뭐 이런 되게 냄새들로 바뀌고, 잘 모르면은 또 속고 당하고 또 화나고 분노 투표했다가 또 속았다 그러고 또 분노 투표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이 정치적으로 자각하는 거 외에는, 그래서 이 건강한 시민들 사이에서 정치인들이 추천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누구나 공직을 맡아도 공직 수행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이런 안목과 경험과 식견을 갖춘 그런 균형 잡힌 판단력을 갖춘 시민들의 저변이 넓어진 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고, 이거는 지금 성인 다 되신 분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동의는 하겠지만 행동으로 아마 안 옮기실 것 같아서, 유년기부터 이 새로운 교육, 이제 이 정치의 이제 교육이란 말도 저는 이제 건방져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스며들면서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한 세대가 지나서 이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